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회사 업무가 워낙 바빠서 주말에도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편은 이온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온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식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꽤 쉽지만 지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끼와도 관련된 얘기이면서 산호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온 밸런스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온 밸런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경칼마의 조합 중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뉴트리언트 관리에 필요한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부터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1대 3 비율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칼슘이 1이고 마그네슘이 3이라는 거겠죠. 칼슘이 400이면 마그네슘은 최소 12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 칼슘이 330이면 마그네슘은 최소 990 정도는 유지를 해야겠죠. 하지만 보통 해소왕에서는 3대 1의 비율보다는 3.5대 1의 비율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칼슘이 400이라면 마그네슘은 1400이고, 칼슘이 330이라면 마그네슘은 1155 정도이겠죠. 그런데 보통 이 비율은 웬만하면 잘 깨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3대1의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마그네슘을 더 높이고 싶어 하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3.5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싶어서인데요. 마그네슘을 높이려는 이유는 이끼 생성이 억제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그네슘은 가급적 1400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아닌 반대의 해외 기사도 많습니다. 잔염과 비슷하게 1285ppm을 목표로 해야 하고, 마그네슘을 별도로 도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기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14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분말을 사고 로딩물과 섞은 후에 도징을 하는데, 혹은 그냥 마그네슘 액상을 사서 직접 넣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다가 마그네슘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염도이겠죠. 염도가 33ppp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경칼마는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시 제품을 봐도 31ppt이면 마그네슘은 1090에서 1150이라고 적혀 있고, 33.5ppt면 1170에서 1230이고, 35.5ppt면 1250에서 1310입니다. 해수염마다 마그네슘 성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해수염의 성분은 꼭 알고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 프랑스산의 리프크리스탈은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마그네슘 성분이 워낙 낮아서 도증으로 끌어올리려면 꽤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마그네슘이 쓸데없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염도가 최소 34 정도는 되어야 되고, 물론 35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거의 뭐 생물이 죽을 정도로 치사량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33에서 34ppt이겠죠. 어쨌든 그 정도 염도는 되어야 마그네슘을 올리기 수월하니까 꼭 염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을 올리기 어려운 거는 전반적인 물성치가 낮은 경우인데요. 알칼리니티가 6에서 7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잘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수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칼마가 아니라 마경칼로 알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알칼리니티, 칼슘 순서인데, 마그네슘을 움직이려면 알칼리니티를 움직여야 되고, 알칼리니티를 움직이려면 칼슘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도징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알칼리니티를 올려야겠죠. 근데 만약 알칼리니티가 높다면 칼슘이 워낙 낮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칼슘부터 올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염도랑 어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전반적으로 물성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마그네슘을 올리기가 수월하겠죠.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온 밸런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깨지면 산호들이 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호가 괴사하기 전에 이상징후가 먼저 나타나겠죠. 어항수면에 하얀색 띠가 생기게 되고 선호사들은 덩어리로 딱딱하게 뭉쳐서 샌드 경화가 발생됩니다. 경화를 막아주는 게 마그네슘인데 부족하면 그에 따라서 경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산호에게도 경화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레더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말라가거나 조금 딱딱하게 변하고 아크로는 폴립이 수축되고 섭식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점점 말라갑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들은 환수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꼭 환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이온 밸런스의 두 번째로 얘기하는 질산염과 인산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질산염이 인산염보다 많으면 이끼가 발생되고 인산염이 더 많으면 시아노가 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율부터 알아야겠죠. 비율은 보통 16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늘 얘기하는 레드필드 비율인데 질산염이 1이면 인산염은 0.06 정도가 비율상 맞겠죠. 다만 이것도 정확하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게 어떤 리퍼는 500대 1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항에서도 산호가 매우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모두 0ppm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0ppm이 나오면 극빈양화로 산호가 말라가는 것인데 요즘 산호가 말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디노가 먼저 찾아온다는 게더 문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노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해외 기사를 찾던 중에 질산염이 낮은 경우에는 산호가 어느 정도 적응은 하는데 인산염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응을 잘 못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질산염과 낮은 인산염의 경우에는 산호색이 빠지면서 죽어가는데 반대로 낮은 질산염과 높은 인산염은 그럭저럭 잘 산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뭐 높고 낮음은 뭐 0ppm이나 뭐 100ppm처럼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온 밸런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온 밸런스가 틀어지는 이온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죠? 보통 이온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건데요. 공급은 환수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해수염에 있는 미량원소랑 각종 경칼만은 일정하게 계속 공급이 되겠죠. 하지만 소비는 산호가 하는데 산호는 각각 제각각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는 뭐 예를 들어 칼슘을 더 많이 소비한다든가 누구는 마그네슘을 더 소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징을 할 때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실제 바다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물이 조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이온 밸런스가 맞는데 단조로운 우리의 해수 어항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도징이나 환수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아쿠아포레스트에서 나온 미네랄 솔트라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틀어진 이온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네랄 솔트는 해수염에서 NaCl만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분만 빠져 있다는 얘기겠죠. 즉 마그네슘, 뭐 칼륨, 칼슘, 포타슘, 뭐 미량원소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미네랄 솔트를 넣는 이유는 약간은 이제 화학식이 들어가는데 CaCl2와 NaHCO3에서 CaCO3로 산호가 소비하면은 NaCl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NaCl만 계속 남게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도는 분명히 높고 딱 적당한데 물성치가 전반적으로 다 낮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화학식으로 말씀드렸지만 CaCl2는 염화칼슘이고요. NaHCO3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CaCO3는 탄산칼슘인데 이게 산호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NaCl은 당연히 소금 나트륨이겠죠. 여러 화학식이 나와서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간단히 보자면 해수염을 넣고 산호가 소비하면 염분만 남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염분이 없는 미네랄 솔트를 계속 추가해서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판단할 수 있지만 도움을 준다는 거지 모든 걸 완벽히 커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고 환수도 없이 미네랄솔트만 계속 때려 넣으면은 당연히 이온 불균형은 더 극심해지겠죠. 그럼에도 만약에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우선 정확한 물 성치부터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이번 편은 정답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답이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염도를 포함하여 물 성치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꾸는 방법의 주는 당연히 환수이고 보조가 도징입니다. 감사합니다.